안녕하세요. 카잼TV 시청자 여러분, 지혜림입니다. 드디어 골프 GTI 8세대 우리나라에 나오나봐요. 근데 12월부터 나온대.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 고급 정보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GTI 궁금하셨던 관심 있는 분은 올해 무조건 사셔야 됩니다. 지금 100대 남짓? 100대 조금 넘게 들어와 있는데 그거 팔리고 나면 내년에는 언제 들어올지, 또 아주 극소량 몇 대가 들어올지 지금 기약이 없는 상황이라서. 그리고 가격은 4,700만 원 정도 한다고 하니까 정확히 나와봐야겠죠. 지금 아주 사장님이랑도 막 얘기를 했는데 안 알려주셨어. 자, 이거 앞에 보시는 게 지금 코리아 스펙이고, 저 작년에 독일 가서 탔었던 거랑 똑같은 색깔이에요. 아무튼 궁금해 하실 거부터 보자면, 일단 IQ 라이트는 앞에 다 들어갔고, 휠은 이게 들어갔네요. 아하. 그때 탔었던 휠이랑 다르네요. 그리고 뒤에도 IQ 라이트는 들어갔고, 칼라는 지금 다섯 가지래요. 그래서 요거 빨간 거 킹스레드 메탈릭이랑 파란색이 있고, 그리고 무채색 세 가지. 쥐색, 검정색, 흰색. 그렇게 다섯 가지 칼라고. 제일 궁금해하셨을 것 같은데, 자, 이거 지금 인디비주얼이에요. 이 가변식 서스펜션은 DCC도 들어갔어요. 라이트 어시스트, 원격 에어컨 제어 이렇게 들어가서, 독일에서 탔었던 거랑 지금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빠진 건 없지 않나 싶은데, 지금 메뉴가 이거 GTI 계기판도 들어갔고,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도 보자면, 이건 작동해 보지 않으면 모르겠으나, 크루즈 컨트롤도 ACC 들어갔네. 다 들어갔고, 뷰 버튼 눌러가지고, 여기 뷰 버튼 눌러서 계기판 이렇게 바꿉니다. 이거는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들. 그러면서도 오른쪽에 지포스 게이지라든지 왼쪽에 PSI 터보 부스트 저런 것도 다 떠요. 그리고 이건 GTI 계기판, 이거는 일반적인 전통적인 계기판, 그리고 지도도 띄웁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이제 모드, 드라이브 모드 셀렉터는 이쪽에 들어갔고, 드라이브 모드 셀렉터가 이쪽에 들어갔고, 그리고 운전자 보조 기능이 뭐가 있나 볼게요. 지금 빠짐없이 다 들어간 것 같긴 해요. 보죠. 레인 어시스트, 사이드 어시스트, ACC 들어가 있고, 어텐션 어시스트, 프론트 어시스트 다 들어가 있네. 오케이. 그리고 시트는 통풍, 열선 다 들어갔습니다.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도 들어있고, 메탈 페달도 들어가 있고요. 잠깐. 그리고 이거 시트는 GTR 시트. 저거 너무 좋았죠. 옆에 저쪽 보시면 빨갛게 친 거. 이거. 아, 이 시트는 이뻐. 뒤에도, 그리고 에어컨도 3존으로 들어갔어요. 열선도 들어갔구만. 네. 자, 이건 그리고 스펙인데 유럽에서 본 거 그대로인 것 같아. 지금 245마력. 그리고 37.8kg 포스미터. 연비가 11.5네. 이게 그때 타보니까 기름 탱크 가득 채우면 얘 한 800km 갔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리고 이 GTI 행사가 저한테는 더 의미가 있는 게, 이유가 뭐냐면, 안에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 보시면 되는데, 보세요. 여기 이제 이 팝업 스토어 공간을 꾸민 거고, 여기 포터월드를 해놨거든요. 보면은 이제 골프, 제가 이제 신형 7세대, 그러니까 8세대 나오기 전까지고, 7, 6, 5, 4, 3, 2, 1, 이렇게 포터월드를 해놨어요. 그리고 여기도 있고, 뭔가 되게 팝하게 해놨죠. 무엇보다, 그리고 여기 보면 골프 GTI 책이 있는데, 이걸 보면 책이 너무 예쁘죠?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너무 예뻐. 아, 내 입으로 말하기가 참 쑥스럽다. 자, 스튜디오 카잼 어디서 본 데 아닙니까? 제가 만들었어요. 야, 창피하다.